네, 한 세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그거 했던 거 매번 구각. 근데 매번 국악 음악이 있었어요. 네, 국악 음악이 있었고. 첫 번째가 이제 아예 국악으로 했던 거. 첫 번째는 아예 한복이랑 국악으로 했고. 네, 20분짜리 정도. 세 번 가면서 매번 구원을 듣고 거기 안에서만 약간 스타일을 변형해서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시간짜리 공연을 아예 부탁을 해서 한 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시간 공연을 만들어서 하고. 그걸로 이제 전국 영국 뭐 리버풀에서도 하고 뭐 여기 어디 어디 했었지 그때? 그 공연 때문에 영국 순회 공연을 하게 네네. 근데 계기는 그거였죠. 20분짜리 그 공연 때문에 처음에 갔을 때 그게 임팩트가 엄청 컸죠. 그게 그 당시 때는 그 문화적으로 되게 윤택하게 많은 거를 누리는 분들 있잖아요. 영국에 뭐 뮤지컬도 많고 막 공연이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했던 뭐 진호가 연출하고 우리가 같이 했던 그 공연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던 거거든요. 국악에다가 막 스트릿 댄스를 하니까. 요새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그걸 카피해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음악은 저작권이 있지만 무용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아쉬운 게 카피를 많이 해요. 솔직히 본인들이 카피한 분들은 좀 뜨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없으니까 다들 그게 어디에서 뿌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카피하는 사람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동양 음악에다가 이 스트릿 댄스를 한 거는 이 묘성이 최초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어렸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막 떠오르면서 제 아이디어도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막 그래서 그거를 도용하는 친구들이나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뭐 다른 나라 팀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게 아 이거는 존중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냥 어차피 넌 따라해 나는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네, 그냥 근데 처음에는 근데 되게 화가 났었어요. 이거는 이거 도둑놈이네 도둑질이네 근데 아니 최소한 출처라도 좀 밝히면 좋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존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왜냐면 저도 존중하는 아티스트한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따라하고 어렸을 때 따라하고 싶었고 따라했던 형들도 있었고 그 전에 선배님들도 당연히 있었으니까 스승님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따라하고 싶어서 따라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존중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서 네, 좋게 생각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 이 얘기에서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우리 스트릿 댄스 스트릿 잼에서 했던 공연들 중에 진짜 훌륭한 공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안무나 퍼포먼스적으로 뛰어났던 거를 그 좋은 소스를 이제 대중 연예인들이 싹 가져가서 했던 퍼포먼스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제가 열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 그거는 너무 위험해. 네. 그 막 그 발언은 되게 유명한 가수들도 솔직히 위험해. 그 퍼포먼스를 가져간 팀들이 있어요. 지금 최고 위에 있는 그런 그룹들도 그 퍼포먼스 내용을 가져간 걸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밝히진 않겠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하게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중 연예인들은 물론 그 거기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그 안무가들이 그 연예인은 잘못이 없고 그 안무가가 잘못인 거죠. 그런 대중 연예인들이 그만큼 가져간 만큼 조금 이런 스트릿 댄스 씬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뭐 이쪽 아티스트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이 생각이 있었다라면 카피도 안 했어. 카피만 하지 말고 좀 뭘 반해. 빼먹지만 말고 좀. 아무튼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묘성이라는 팀으로 하다가 이제 중국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국 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계기가 있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SM 트레이너를 하고 있었는데 뭐 대학교에서 뭐 강의할 뭐 교수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일단은 미팅만 해보자. 근데 북경이라 그래서 저는 북경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골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그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아 너무 괴로웠던 거라서 그냥 그 기억을 다 지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거의 도망치듯이 간 것 같아요. 북경에 그 막 북경에서 교수를 하고 싶고 춤을 가르치고 싶고 북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고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거 다 좀 어디 좀 네, 생각 좀 안 나게 좀 하자 그래서 가서 춤을 췄고 그때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중국 댄서신들의 1세대 처음 가서 중국에서 팝을 접하고 스트릿댄스를 접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르친 거죠. 그 친구들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레전드들이 다 돼 있고 중국에서 거의 뭐 연예인 수준이지 않나요? 뭐 어마어마하죠. 영향력이 연예인보다 더 영화도 찍고 뭐 광고도 할 정도니까 중국에는 좀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아티스트나 연예인이 출중하게 되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뿌리? 네, 선생이 누구냐 누가 지도를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해요. 아 역시 리스펙이 있군. 리스펙! 한국... 리스펙! 한국에는 조금 많이 없는 문화긴 한데 훌륭한 문화인데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뭐 중국에서 유명해진 거는 제가 중국을 잠시 떠났을 때인데 파핑류랑 그다음에 피플크로 장철현 씨 그다음에 파핑현준 그다음에 저 이렇게 공연을 했던 네 명에서 공연을 했던 아 비보이잼 때 예. 그걸로 인해 뭐 중국은 이미 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결혼 생활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춤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예도 없고 그러니까 한 중학생 때부터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10년을 넘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는 게 그래서 그냥 돈이나 벌자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아 춤추는 거 반만 해도 돈 엄청 잘 버는구나. 춤추는 게 그러니까 춤추는 게 더 싫어졌고 뭐 댄서들하고도 아예 연락 안 했고 아예 저는 비디오도 한 번 안 봤고 그 직업병이 너무 심하게 갔던 게 그때 당시에 또 영화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게 되면 또 음악 생각나게 되고 또 촬영 각도도 또 생각나게 되고 또 편집 어 이거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면서 영화도 그러니까 안 보게 되고 음악도 안 듣게 되고 아예 TV도 안 봤고요 그때 당시에 뭐 네 그 직업병이 좀 그때 너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거 예술 활동 다 단절하고 네, 예술 쪽은 아예 네,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고 하다가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냥 연습이나 좀 해볼까 말까 그러다가 아 그냥 춤이랑은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그맣게 또 회사도 운영 중이었고 그래서 갑자기 그 인스타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갑자기 중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또 술이 잘못인 게 어느 날 또 술을 먹고 원래 안 갈 생각이었거든요. 답변을 그냥 아예 안 할 생각이었는데 술을 먹고 막 DM을 막 한 거죠. 갈게 막 양꼬치 사줘 갈게 양로차 그 다음 날 DM을 봤더니 막 비행기표가 막 예약돼 있고 막 호텔이 예약돼 있고 그 마음 한켠에는 춤을 예술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제일 큰 마음은 진짜 양꼬치를 좀 먹고 싶었어. 우리나라 양꼬치가 너무 맛이 없어서 한국 양꼬치. 아, 중국 양꼬치. 네, 그래서 가게 돼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 영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댄서들이 알게 된 거죠. 어, 외국인 너 춤을 춰? 수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또 워크샵 중국 전국 투어를 돌고 그리고 뭐 대회 심사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제가 다시 춤을 춰야겠다 다짐한 게 아니라 어느새 그냥 프로 댄서로 다시 활동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활하는 게 그냥 네 행복은 해요.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은 하고 중국에 있으면 전기 스쿠터 타고서 음악 듣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좀 편해진다는 느낌? 저는 근데 어느 나라를 가도 그래요. 외국만 가면 좀 릴렉스 되고 좀 마음도 좀 편하고 자유로운 그런 마음이 드나? 한국만 아닌데? 네네네 네. 한국만 있으면 이상하게 뭐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한국 사회가 압박감이 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저한테 보내는 뭐 경외심이라든지 그런 뭐 존중심도 뭐 전혀 못 느끼고 한국에서는 그냥 뭐 나이 먹은 뭐 댄서? 너 이제 다 나이 그렇게 먹었는데 춤 어떻게 추냐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안 만나게 되고, 그리고 워낙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친한 사람도 한국에는 이제 없고. 여성도 그렇고 웨이브 진호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스트릿댄스 씬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댄서들이 모르고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네, 저는 근데 이해는 하는 게 워낙 유행도 빠르고 지금 세대는 저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 그 밑에 제자 정도가 활동할 지금 시대니까, 제가 그리고 한국에 신에서 활동을 안 했었고 오랫동안, 그래서 모르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리스펙 같은 건 바라지도 않고 전혀 뭐 그런 데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아저씨.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술은 시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아무리 어떤 게 유행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시기마다 굉장한 것들을 해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스트릿잼이랑 이 스트릿댄스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팀이 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웨이브 진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이런 자리도 가졌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예전 스트릿댄스 씬은 어떠했고 현재와 그때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지금은 개인이 먼저고요. 개인 홍보 활동할 수단도 너무 많아졌고, 뭐 팀 퍼포먼스적으로 보자면 저는 뭐 예전이 훨씬 나았고, 공연 문화로선 저 때는 공연 문화가 좀 많이 강했고 예술적으로 제가 좀 꿈을 피울 수 있는 세대였었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배틀, 지금은 개개인의 이제 SNS 전쟁. 닐스인가? 요즘 닐스 시대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개개인의 홍보,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묘성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이제 조명이랑 음향 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게, 아 뻔히 이 조명이 있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다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누가 귀찮아하거나 월급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고정 극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요. 제가 직접 메모리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그게 또 회사 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근데 또 만져보면 또 특히 무빙라이트 맞춰주는 걸 되게 귀찮아해요, 조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은 가장 기분 좋은 기억은 그거죠. 공연이 끝나고 왔는데 누가 모자를 이렇게 벗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개 숙여서 리스펙. 그런 경험도 있었고, 외국 영화에서만 보던,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 파티가 있는데 VIP 룸에 이제 묘성 스텝 외에는 못 들어가게 딱 붙어 있다든지 막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진짜 너무 환대를 많이 받았고 감사했고. 세계적인 배틀 행사에도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초청받고 하는데,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퍼포먼스를 먼저 얘기하자면 퍼포먼스는 완성도. 완성도. 네, 완성도가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마무리. 음악의 한 곡, 한 편의 영화처럼 딱 완성도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작품성이라든지 아이디어, 뭐 창의성, 뭐 그 다음에 배틀은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볼 때.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돼? 그냥 와! 터지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느낌 오는 사람 그냥 보고. 그거는 관객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도 다 알아. 맞아요. 그냥 그래서 에너지? 그 사람들이 날 부른 이유는 그냥 저지 쇼를 해라, 그걸로 부른 거지 심사를 잘 봐라라고 부른 건 아니기 때문에. 배틀 심사는 엄청 단순해요. 그냥 이기면 이기는 거. 여러 음악들은 듣지만 아직도 작품으로 실행시키지 못한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손에 꼽는 명곡들은 표현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